부부가 함께 캠핑 갔다 돌아오는 중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가다가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좀 잡나? 아니, 막히나? 그게 아니네? 차 막히는 줄 알았더니 저 뭐야? 저 뭐야? 뭐 하는 거야? 삐딱해 서갖고. 저 뭐 하고 있어? 이런. 뭔가요? 아예 저 차가요. 어떤 차가 오른쪽으로 분기점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후진하고 있어요. 밤에. 그것도 똑바로가 아니라 삐딱하게. 이분은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길래, 아, 이제 슬슬 막힐 때가 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후진하는 차가. 밤에. 궁금하신 게요, 아, 도대체 저 차가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비상등 켜고 후진을 하는데요, 삐딱하잖아요. 저기서 보세요. 아니, 후진하더라도, 왜 두 개 차로를 막아요? 두 개 차로만 나보고 어디를 피하라고요? 나 옆으로 가는데 옆에 차가 있어요. 옆에 차, 이 차가 빨리 지나가주는 바람에 이 차 없었으면 나 옆이 급하다가 저 차 부셨는데 옆에 빠져주는 바람에, 예, 삐딱하게. 그러면서 저 계속 뒤에서도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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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에는요, 앞에 차가 가는지 서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저 차랑 사고 났으면. 어떤 분은, 아, 후진 중 사고니까 후진차 100% 잘못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 차가 빠르게 후진했으면 100대빵이겠지만 저 차가 비상등이 천천히 있었기 때문에 100대빵은 아니고요. 아, 밤이라서 앞차 잘못을 글쎄 얼마 볼까요? 그 차가 후진하는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네, 거의 뭐 이제 시속 뭐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되겠죠. 낮에는 저 차가 똑바로 후진, 똑바로 거기서 천천히 그랬으면은 뒤에 차가 뻔히 보고도 왜 못 피했어 해서 뒤에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법원에서. 자, 전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후진 그러면 마치 그것이 중간선 침범 무조건 100%, 고속도로 후진 100% 그게 아니고요. 그 차의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멀리서 보면은 저 차가 조금씩 후진하면 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낮에 서 있는 차를 뒤 차가 들이받았다. 비상등 켜고. 그리고 뒤 차를 안전거리 및, 전방주시 때만 해도 뒤 차를 더 크게 봅니다. 낮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후진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역주행 똑같은 거죠. 근데 밤이에요. 밤에는 안 보여요. 게다가 두 개 차로까지 먹었어요. 저거는 블박차가 다른 차는 피해갔는데 왜 못 피했어? 그렇더라도 앞차의 잘못이 한 70% 돼야 되겠죠. 비상등 켰어도 삐딱하게 옆으로 해서요. 최소한 60% 이상이에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뒤에서 들이받으면 뒤차가 더 잘못이다? 아유,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항상 껌껌한 밤에 뒤차 들이받았어도 뒤차를 무조건 가해 차량을 하는 것은 블랙박스 없을 때 얘기입니다.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만약에 저 차를 피하려다 다른 차를 쳤을 때, 그때 피하다 다른 차를 부셨을 때 옆에 있는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하고 저 차하고서의 과실비율을 나눠야 되겠죠. 후진하는 차와 내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나도 일부 잘못이 있으니까 둘의 이제 공동 불법이 되는 거고요. 저 차가 오는 걸 보고 내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피할 데가 없어. 브레이크 잡았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나 꽝 들이받았다. 나는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피하다 사고 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좀 위험하다 피할 데도 없다. 그래서 브레이크 잡아요. 브레이크 잡는데 뒤차가 들이받았으면 뒤차는 나에 대해서 안전거리 미약보입니다. 그럴 때 뒤차가 가해 차량? 아니죠. 후진한 차 가해 차량이고 뒤차도 피해 차량. 제1피해 차량, 제2피해 차량 되는 겁니다. 밤에요. 저거요. 저 미친 짓입니다. 저러다 뒤에서 만약에 덤프나 또는 트레일러가 뭐 어떡하려고요. 제발. 미리 오른쪽으로 빠지시고요. 헷갈려서 그냥 지나쳤으면 다음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은 후진차가 무조건 100%라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후진증 사고일 때 그것은 12대 중과실, 12대 예외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횡단, 후진, 유턴, 이게 중앙선 침범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 퍽 하면은 또 횡단하면, 후진하면, 그게 역주행은 똑같은 거죠, 후진은요. 근데 그것은 속도가 빠를 때, 그때는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내가 빠르게, 네가 빨리 오면 어떡해. 근데 조금씩 그것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후진 중 사고이긴 하지만 후진 때문에가 아니라 전방지 태만에 대해서 뒤차 잘못을 낮에는 뻔히 보이잖아요. 저기 비상기고 사람 걸음 걷는 속도로 조금씩 하는데 내가 들이받았다. 뒤차 잘못이 더 크다고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사람 걷는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걸 들이받았을 때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서 있는 거 들이받은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거고요. 지금 설명 수긍이 되십니까? 그래도 싫다는 분도 계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보고, 비상등 기차가 저서 있네? 근데 저 뒤에서 내가 시속 100으로 달릴 때 서 있는 차하고 사람 걷는 속도로,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르게 후진이냐,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천천히 후진이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